근데 도시공학, 부동산 사기, 경영학, 경제학 공부해서 사법이고 법학하고 도시공학해서 또 공적인 분야에서 제가 볼땐네개 학문이 합쳐진 게 부동산 사기라고 보는데,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궁금해가지고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또 발전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대전이 처음 이제 그 역사에 등장한 거는 1481년도에 동국 여지승란에 대전천은 우성 동쪽 25도 지점에 있다 해서, 그때만 해도 우성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대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소문으로만 이렇게 있었고, 이때만 해도 뭐 인구가 1,100명밖에 안 됐다고 하고요. 경부선 철도노선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1910년도가 한일 합방이잖아요. 그 벌써 15년 전부터 얘들은 노선을 깔려고 측량도 하고 있고, 10년 전에 철도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치밀하게 야금야금 만드는 거죠. 구한말 땅 역사하고 좀 비교해보면은, 63년도에 고종이 즉위, 11살 때 즉위하고, 이때부터 이제 흥선대원이 아주 몰랐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일본 애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임오군란 갑신정변 한 다음에, 이때 청년기사들이 한반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역사학자들이 동학혁명을 기점으로 일본 애들이 확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동학혁명은 우리나라 과거를 못 막으니까, 민비가 청나라에다가 군사 요청을 하니까, 청나라에서 들어오니까 일본 애들도 그냥 우리도 들어가서 같은 해에 얘들 진압하고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같은 90년도에. 그래서 청나라를 물질로 쓰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아주 딱 거의 뭐딱 잡은 거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제대로 붙은 처음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 게임이 안될 정도로 이겼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보니까 청나라가 더 한대는 좋았다던데, 폭탄이 다 불상이라가지고 딱 맞는데 폭탄을 안 하고 연습탄이거나 화약대신에 뭐 석탄을 놔가지고서 이렇게 비리 때문에 명중해도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졌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일본군이 철수를 하자고 그대로 주둔한 거죠. 지금 이제 용산에 뭐 아마 주둔했는데, 지금 용산에 이제 시민공원으로 130년 만에 개방된다잖아요. 요때부터 이제 일본군 주둔했다가 미군들이 주둔했다가, 요때부터 이제 헛소리가 된 거죠. 조선의 고종이라든지 흥선대원 폭주가 되고, 민비가 이제 워낙 청나라 쪽에 라인이 되려니까 또 흥선대원을 죽였다는 말도 있죠. 일본 자객들을 지킨 게 흥선대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대한제국이 이제 한번 출범했는데 그냥 안고 다녔죠. 흥선대원도 죽고, 그때 이제 경부선 철도 부속권을 획득하고, 그러니까 한일합방이 한번툭된게 아니고 요때부터 벌써 맛이 간 거예요. 벌써 15년 전에 벌써 맛이 간 거죠. 그냥 수수수수 그냥 뭐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니까 한번 일본이랑 싸우지도 못한 거죠. 그냥 그러다가 또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한번 또 이제 같이 이제 패권을 한번 이제 견제를 날리러 왔다가, 얘들도 아주 일본 애들한테 아주 된통인데, 완전히 동양이 서양 나라를 이긴 최초의 전쟁이 또 러일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일본군도 많이 죽고 해서, 완전히 이제, 그래서 대전역 개통이 러일 전쟁을 하기 전에 서둘러가지고 개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이 날걸 미리 알고, 사실 보니까 러일 전쟁도 일본 애들이 먼저 선제공격을 했다고 하네요. 군수물자를 날려놓고 빨리 기차를 개통하자 해서 이제 네 군데를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부랴부랴 개통해서 전쟁 중에 개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고종이 이제 뭐 여튼 누구한테 뭐 독살됐다는 소문도 있고 왕까지 죽었으니까 뭐 이제 뭐 하늘을 빵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거죠. 그래 뭐 지도부터 보실까요? 첫 번째 서울에서 이렇게 안성, 진천, 청주, 보은 이렇게 깔려고 했을 때요. 그런데 청주, 충청도가 충주, 청주의 약자잖아요. 충청도에서 청주 양반들이 반대를 하고 누생들이 또 청주 보은 상주가 여기 또 터널권을 맞아 토목이 좀 공사가 많아가지고 빨리 개통해야 되는데 러일 전쟁 때문에 이게 좀 이안도 이렇게 해서 안 되다가 두 번째 안이 천안에서 공주로 해서 논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공주에도 또 유생들도 반대를 하고 공주가 조선시대 때 충청도의 그 관찰사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죠. 또 공주가 또 금강하구라서 그 강폭이 넓어가지고 토목하는 데도 어렵고 또 금산 영동간에 또 터널 구간도 많고 그래서 제일 그 현재 구간인 조치원 대전 신탄지는 금강 상류라서 좁고 대전에는 아무도 안 살고 지역색이 없으니까 반대 사람들과 영동 여기도 터널도 비교적 없어서 그래서 현대 구간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 그게 이제 1892년 그 다음에 1894년 요게 이제 지금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문자 표시하고 문자보다 지도 훨씬 보기 좋죠. 그죠? 요게 출처가 그 철도 무슨 대전시에서 발행한 철도 역사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캔해가지고 이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근데 책 보니까 책을 하나 사서 보면 딱 있으면 얼마나 받아왔겠어요. 이런 거 요 소스를 하나 찾고서 이제 막 한 달 두 달 여러 책을 사서 보는 거죠. 이런 강의 자료가 정말 만들면 좀 도로 뿌듯하죠. 뭐 똑같이 이제 논산에서 말한 대로 금강 하구의 교량사가 컸고 터널도 많고 공주 유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도 문경세대 부분도 마찬가지고 러일 전쟁 때문에 빨리 했는데 지방색하고 거주자가 없는 대전을 선택했다. 예. 1904년도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발발해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석성으로 진행해서 1월 1일에 개통을 하고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을 통해서 군인들, 아니면 탱크가 군수물자들을 계속 보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같이 까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 천명도 하고 천명에서 몇천 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사진은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이 처음에 대전 신군가 반 이상 일본 사람들이었대요. 조선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들 더 많았대요. 그래서 일본의 철도 까는 그런 기술자들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여기에 대전에 그 호남서까지 개통되면서 일본의 그 부동산 투기꾼들도 많이 몰려가지고 대전에서 그래서 경부선을 지나가는데 옥천 영동 다 있는데 대전이 확 커진 게 호남선이 딱 조인되어 버리니까 명실상부한 그 국토의 중심이 된 거죠. 일본인 피가 섞였을 수도 있겠다. 아니. 처음에는 이제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 그 일본인 관사 마을도 있었고 지금도 보면 대전역 되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게 재개발 된다고 해서 대전역 바로 역세권이니까 평당 500만 원씩 그 방치된 상태가 동네 자체가 다 방치돼 있더라고요. 좁은 골목으로 해가지고 사람만 다니는 그런 골목으로. 이건 이제 박물관 가서 근현대사 박물관 가서 찍었는데 그 옛날 지도들 역을 주변으로 이제 이게 대전천이고.